일단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최상병 수사 외압 당사자죠.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지명돼서 이틀 전에 호주로 출국했습니다. 출국 금지를 당했다가 법무부에서 쏜살같이 이 금지를 풀어줬었고요. 도피를 시킨 거나 다름없죠. 영화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막 윤석열이 너 잠깐 외국에 좀 나가 있어야겠다. 조폭영화. 거의 딱 그렇게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. 범죄 혐의자를 외국으로 당당하게 빼돌린 건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일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조폭식으로 국가 운영을 한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죠. 네.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장면 떠올랐어요 저는. 영화에서 뭐 누구 담그고 온 사람 있잖아요. 그러면 야 잠깐 떴다 들어와 이렇게 지시하는. 근데 문제는 조폭들은 그냥 그래도 사비 들여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건데 네, 나름대로 윤석열 일단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대사발령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월급도 다 주는 거고. 네. 진짜 국가 운영을 완전히 조폭식으로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. 네.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윤석열 일당 소위 검찰 하나에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검찰복을 입은 조폭이다, 법복을 입은 조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조폭과 윤석열 일당은 공통점이 있어요. 첫째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죠.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. 또 하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압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도 똑같습니다. 조폭들은 주로 주먹, 윤석열 일당은 협박과 압수수색. 압수수색. 아니면 뭐 이제 검찰의 법을 이용한 법 기술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폭력은 똑같은 폭력이죠. 그렇죠. 정신적 폭력이니까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. 90도 폴더 인사하는 집단은 대한민국의 조폭 집단하고 검사. 윤석열 네, 그 그렇죠. 집단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상징적인 장면이었죠. 한동훈이 90도 네, 근데 그게 예전에 윤석열이가 어디 횟집에서 술 마시고 있을 때 밖에 나왔는데 조폭들 도열한 것처럼 서 있잖아요. 맞아요. 거기서도 90도 인사를 다 하고. 저는 그 조폭 일본 야쿠자 영화 한 장면 같더라고요. 그런 그것도 세금으로 하고. 그렇죠. 아, 맞아요. 그러한 조직 문화를 가진 집단은 지금 대한민국은 별로 없어요. 군대도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. 90도 인사 안 합니다. 네, 여기가 이렇게 강력한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, 깡패 문화, 조폭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. 이런 점에서 뭐 사실 검찰복만 입고 검찰의 외피만 썼고 또 지식이 좀 있다는 차이만 있지 네. 조폭 집단 아니겠습니까? 이거를 이종석도 문제인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랑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이 사람들 다 수사위와 관련자들이거든요. 네. 이번에 공천을 받았어요. 국힘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하거든요. 면접을 줬네. 네. 근데 이제 공수처 수사 지금 피의자임에도 네. 불구하고 그 공천을 네. 준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윤석의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리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사건이잖아요. 한 명은 호주로 보내고 빼돌리고 두 명은 바로 있는 선거에다가 공천을 해주고 네. 이런 무리수는 역시 국민들은 신경을 안 쓰겠죠. 그렇죠. 네. 네. 자기 편 만들기, 자기한테 충성하면은 보은해주겠다. 그렇죠. 챙겨준다. 그렇죠. 부하들 챙겨준다 이거죠. 네. 이런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윤석열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. 그게? 아, 조폭들도 충성을 바치면 나와바리 하나씩 주우래요. 수고했어. 자, 이거 너 가죠. 닮은 점 네 번째네요, 그게. 충성하면은 나와버리 하나씩 똑같네요, 지금. 아, 똑같다니까요. 운영 방식이. 너무 놀랐습니다. 예. 사실 너무 상상도 못한 거여가지고. 네,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안 나와요 이게. 아니, 그, 진짜 그게 도망치게 한 것도 아니고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낸 게 진짜 상상 초월이었어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 호주에서 우리의... 얼마나 당황스러워 지금. 그러니까. 우리 일반인의 생각으로 이제 윤석열을 이해하려면 안 되고요. 야. 내가 조폭이다 생각하고. 그렇죠. 내가 조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한다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. 네. 그래서 도주 대사란 별명이 붙었습니다. 네, 도주 대사. 그러니까. 진짜 우리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거 희롱하려고 사시나 봐요 진짜 말장난하려고.